고속도로입니다. 고속도로. 와. 앞에 차랑 거리가 하늘 너무 이쁘다. 이거 요거 고속도로 요거 한 칸이요. 여기 빈 칸하고 요거하고 합치면 20m예요. 20m. 오, 그러니까 넓구나. 요게 한 칸, 두 칸, 세 칸 정도 되잖아요. 네. 한 60여 미터 정도 돼요. 아, 저게 20m. 보통 이제 100m를 확보해야 제일 좋은데 보통 이 정도잖아요. 네. 네. 가보겠습니다. 신자 기독교도 이게 가짜잖아요. 지금 뿌리가 같다고 해야 되나? 잘 질문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가짜라고 해석이 하는데 앞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잡았거든요. 또 잡았어요. 왜 이랬어요? 왜 그래요? 갑자기? 또 차가 졸음운전인가 보다. 앞 차를 보고 졸다가 앞차 갑자기 나오니까 확 튀트른 거예요 그냥. 졸다가 그냥. 걔가 그래서 저 앞을 잠깐 놓쳤겠죠. 네. 앞을 놓치고 앞에 차가 브레이크 잡으니까 차 들이받지 않고 오른쪽 앞에 들었다. 으악! 안 되게 다시 또 들고. 으악! 오, 왜 저래? 앞에 차는 가고 있어요. 자. 그래 세게 안 부딪혔다. 요 차는 왜 박어? 왜 뒤에서 왜 박어? 너 안쪽으로 미약보야? 뭐래? 왜 뒤차 100%로 주장해요. 뭐래? 뭐래? 어, 불박차는 아니 나갔다 왜 들어와? 와, 진짜. 들어서 갈 때면 저 어떻게? 아니 왜 멈춰? 100%야. 진짜 뻔뻔한 사람이야. 자 2번 사고. 요 앞차 대 뒤차는 몇 대 몇일까요? 아 어려워. 이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잠깐. 원인 제공은 앞차인데. 어 근데 또. 근데 뒤차도. 뒤차가 뭘 잘못했지? 와 어렵 이거 어렵네요 선생님. 네 오랜만에 어렵네요. 왜 몇 대 몇일까요? 뭐 동일하나? 보시겠습니다. 오 다 비슷하고 이게 5인? 오 우와 아 100대 0이 있네. 호름 씨 100대 0. 어? 60대 40 맞네. 80대 20. 60대 40이 세 분. 보름 씨는 왜 100대 0? 뭘 잘못했죠, 제가? 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불박차라면 어?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. 진짜? 아, 그래? 충분히 멈출 수 있었는데. 갑자기 멈췄잖아요. 그렇죠.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저 차가 잘못했지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네. 미선 씨는요? 저는 사실 뭐 앞차가 잘못 하기도 했지만 상황을 보였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멈춰서 그래서 저는 뒷차도 잘못 있다고 보거든요. 같은 생각이네요 저희 네. 세 명이 다. 네. 저희는 좀 그런 생각이고 안전거리 미확보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근데 두 번이나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거든요. 그러다가 갑자기 급으로 나가면 난 놀래서라도 무슨 일이지 하고 조금 서행은 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인 거죠. 뭐 이거는. 이 사건이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. 불박차 20, 상대차 80. 오. 오. 그런데 이게 불박차가 잘못이 있나? 불박차에 잘못이 있을까? 아니요. 첫 차가 나갔다가 안 들어왔으면 그 앞차가 계속 가고 있었는데 저도 보름 씨랑 개인적으로 같은 의견이에요. 에이. 그래서 100대 빵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. 항소해보세요. 라고 했어요. 아. 그랬더니 네, 항소장 제출했습니다. 아, 100대 0까지 가능해요?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보겠습니다. 네.